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볼보 XC60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 9천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봤을 때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68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상태 보면은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20으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내쪽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9,891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킹 있는 거 확인되고요. A플러 쪽에 보면은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위에 쭉 보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쭉 보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요. 핸들 열선 LDWS 있고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면은 2열에서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후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볼보 XC60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